안정적으로 맞습니다. 안고 때리는 산타나. 네. 산타나 선수가 이제 7번째 경기가 되겠는데. 산타나! 네. 아, 뭐 공격기는 이런 리듬은 좋아지고 있어요. 산타나 선수가 공을 어느 정도 이렇게 다룰 줄 아는 선수이긴 한데. 다시 준비, 김학영 센터 왼쪽. 산타나! 산타나 선수의 공격이 계속 걸리고 있어요. 중앙입니다. 드리틴의 오픈 네. 또 막히고 있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산타나! 해결합니다. 계속해서 밀어치는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나타나 선수죠. 네. 한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갑니다. 빠르게 시도. 산타나! 네. 오늘 가장 좋은 공격이에요. 맞습니다. 잘 건넸습니다. 스파이크!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산타나! 해결합니다. 네. 이전보다는 확실히 몸이 좀 가벼워졌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때릴 때에 공격할 때 스피드도 나올 수 있겠죠. 예. 리시브 정확합니다. 김학영의 연결. 산타나! 성공입니다. 네. 우리 뭐 첫 승 고대하고 있는 김호철 감독입니다. 산타나! 몸으로 받고 있는 탭발 터치아웃입니다. 아, 산타나 선수가 오늘 세트를 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리듬을 본인이 찾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중국 생명이 2대0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 산타나가 해결합니다. 해결해줍니다. 아, 확실한 건 오늘이 가장 좋아요. 맞습니다. 리시브까지 흔들립니다. 자, 여기서 연결이 중요하죠. 산타나! 서브위치로 갑니다. 올라가면서 제자리 산타나 블락아웃이에요. 다시 준비 산타나 산타나 조심해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V리그에 와서 처음 승리를 맛봤습니다. 외국인 선수 달리 산타나를 만나보겠습니다. 산타나 선수 승리 축하합니다. 소감부터 들려주세요. I feel really proud of this team. It hasn't been easy to change the system and you know, we've been through a lot of changes, so if anyone deserves this win, it's the team, and I'm really proud of how we played tonight. 오늘 정말 경기를 이기게 돼서 너무나도 좋고요. 그 다음에 함께 오늘 경기를 열심히 해준 선수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간 어땠나요? 좀 힘들었을 것도 같은데요. It's not easy coming to a team halfway through the season. They already have a rhythm and a system, and so I had to adjust to their game. It's also my first time playing in Korea, so a lot of changes, but I looked at it as a positive challenge, and I'm really proud of the work I've done and the work we've done together.
시즌 경기 중 시즌 중에 이제 달리 산타나 선수가 투입이 됐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팀들이 모든 준비를 마쳤고 모든 리듬감이나 그런 훈련들을 다 했기 때문에 중간에 투입되어서 힘든 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적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선수들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나 팀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네,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보죠. 어떤 마음으로 한국에 왔습니까? Honestly, I was really just excited to be here, excited to join the team, and to bring my best energy to help them reach the goals that they have set out for this season. 네, 한국에 올 때 너무나도 정말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한국 무대에서 뛰고 싶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이제 한국에 오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오늘 보니까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상당히 잘하는데 앞으로 더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각오 들려주시죠. My personal goal is definitely to become a more complete player and try to do every phase of the game correctly so I can help the team achieve what we want to achieve. 앞으로 더 완벽하게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팀의 그 경기를 이제 승리로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